오늘의 황금 레시피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먹기 딱 좋다는 저지방 고단백 완전식품 전복입니다. 진짜 기력이 떨어지잖아, 나이가 있어서. 근데 요즘에 먹으면, 한 절개 먹으면 끝내줘요, 전부. 그전 때보다는 4, 5천원 더 저렴해졌는데 이분도 상태도 확실히 좋아요. 예전보다 가격 부담도 많이 줄었다는데요. 어떤 게 싱싱한 전복일까요? 전복 살아납니다. 좋은 전복은 이렇게 붙어있을 때 빼기가 힘들어야 돼요. 딱 붙어있는 거. 싱싱한 전복은 수조 벽면에 착 달라붙어 힘을 뽐내는데요. 검은 빛에 살을 오므리는 것도 싱싱함의 상징입니다. 잘 고르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박지영 조리기능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복에는요, 타우린과 비타민 무기질, 몸에 좋은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요즘같이 나른하고 피곤한 봄철에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찬 성질의 전복과 따뜻한 성질의 닭은 음식 궁합이 찰떡이라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복 보양식 요리. 환절기 기운 충전을 담당해줄 전복 찜닭입니다. 이야,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먼저 싱싱한 전복을 준비한 다음 손질을. 아, 이 손질이 문제군요. 껍데기 이렇게 띄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숟갈로 한다 그러는데 잘 안 떨어지던데요. 쉽고 깔끔하게 손질하는 법 없을까요? 10초에서 15초만 살짝 데치신 후에 돌려서 분리하시면 3초 만에 껍질과 살이 분리가 됩니다.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요리 초보도 거뜬히 할 수 있다는데요. 바닥으로 돌리셔서. 오! 어? 정말 쉽게 되죠. 그냥 물에 담갔다 뺐을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 빼기만 하면 전복 손질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껍데기 제거를 뚝딱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껍데기 분리 참 쉽죠. 그리고 네. 이것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전복 이빨과 촉수가 드시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칼끝으로 따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모양도 예쁘게 하면서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격자무늬 칼집을 내면 준비 끝. 망고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고구마, 당근 등의 기본 재료를 썰어둔 후 물에 월계수잎을 넣고 끓입니다. 이 월계수잎은요,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에 닭을 2분 정도 데칩니다. 이제 맛의 핵심을 담당하는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이 양념장 하나면 찜닭은 물론이고 메인 요리와 반찬 등의 다른 요리에도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네요. 밥 비벼 먹을 수도 있겠네요. 감칠맛과 달근한 짭짤한 맛을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실 수가 있고요. 돼지고기라든지 잡채에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친 닭고기에 만능 양념장과 각종 재료들을 넣은 다음 익힐 차례인데요. 잠시만요. 녹차 티백 아닌가요? 오잉? 남아있는 기름기 제거와 잡내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 티백을 넣고 센 불에 끓인 다음 5분 정도 지나면 티백을 빼줍니다. 그리고 전복과 마트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중국식 간장인 노두유 한 작은술. 불린 당면과 청양고추 등을 더한 다음 중불에서 보글보글 15분간 더 끓이면 원기 회복 보양식의 대표주자 전복과 닭으로 만든 전복찜닭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나네요. 근친 도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황금 레시피가 아니죠? 봄나물의 대표주자, 두릅을 활용한 전복 두릅 덮밥도 있습니다. 전복은 자칫 잘못하면 약간의 비릿한 맛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릅의 향이 그걸 싹 잡아주고요.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잘 맞고요. 또 식감이라든지 향, 맛도 정말 뛰어납니다. 덮밥 만들기, 15분이면 거뜬하다는데요. 껍데기와 분리한 전복은 뒤쪽에 붙은 내장을 떼어낸 뒤 먹기 좋게 썰어두고요. 두릅은 끓는 물에 줄기에서 잎순으로 넣어 30초 동안 데칩니다. 그리고 이 물에 전복 내장을 데치는 게 꿀팁입니다.
두릅 데친 물이 두릅 향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데치면 훨씬 더 고소하고요. 또 비린맛도 잡아줄 수 있어서요.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버섯을 비롯해 맛을 더할 재료들을 먹기 좋게 썰어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전복과 새우, 두릅 데친 물에 데쳐낸 전복 내장, 맛술을 넣고요. 각각의 양념장을 넣습니다. 이때 30초간 데쳐둔 두릅과 함께 레몬즙을 넣어 상큼함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녹말과 물을 1:1 비율로 섞어 붓고 약불에서 1분 동안 끓이면 꾸덕꾸덕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전복 두릅 덮밥 완성입니다. 이거네요. 혼자서도 집에서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저렴해진 전복으로 간단한 보양식 요리 즐겨보세요.